안녕하세요. 유쾌한 생각이 찾아가는 탐방기. 오늘은 대구에 있는 스타 카메라 변인철 대표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aby, tell me that you love me too. Maybe I've been waiting for this. All day or not long waiting just for you. Baby, falling into this night. With you is always fine.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떻게 대구에서 카메라 장비와 사진 장비들을 판매할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네. 사진이라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전자제품과 카메라 장비들을 다루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릴 때는 사실 콘솔 게임기를 너무 좋아해서 게임샵을 내가 차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네. 카메라 샵은 보면은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장비도 있지만 재밌는 물건들로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이 네. 많을 거라 생각도 했고 네. 장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곳을 오면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일본이나 이런 카메라 샵을 가보면 제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설레고 마음을 들게 하고 싶은 매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영화에 관심도 많았고 저는 또 영화 기법이나 촬영 장비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SNS나 이런 데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었죠. 때였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코바쇼에 가보게 되었는데 너무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보지도 못한 장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서 장비의 신세계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매장에 저도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한 피규어들이 정말 여성인 저도 갖고 싶을 만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어른들의 놀이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 꾸며놓으셨어요. 지금 매장을. 네. 그래서 지금 매장을 뒤로 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올해로 지금 몇 년째 대구에서 사진과 영상 카메라를 판매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20대 때부터 해서 올해로 18년 차 정도가 되었고요. 스타 카메라로 시작을 한 지는 6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대부터 지금 카메라의 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해오면서 이제 자기 사업으로는 지금 6년째 하고 계시는데 매장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네. 그만큼 20대 때부터 정열과 열정을 쏟아서 대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왔다는 모습이 저 이 매장을 보고서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감사합니다.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대구에서 판매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표님의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혹시 영업 방향이 따로 있는지요? 판매왕이라 말씀드려서 너무 극찬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판매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직접 써보고 느껴야 장단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고객들에게 내가 느낀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사고 싶도록 만들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뽐뿌를 더 주는 사람이 될 거죠. 네. 저희 같은 소규모 매장은 전시 제품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크죠?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든 제품을 갖다 놓기에는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제가 만져보고 싶고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작은 매장이지만 제품들이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영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르신 한 분이 저희 매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매장도 예쁘고 네. 살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어떤 제품이 필요하냐라고 네. 여쭤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나 이 피규어 사고 싶은데 피규어가 구매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규어는 저의 개인 소장품이라서 판매는 안 되고요. 네네.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렸는데 결국 그 어르신께서 저의 피규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많이 머릿속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가 시간이 있으실 때는 주로 뭘 하시면서 보내셔요?
일단은 박스 뜯는 게 저의 취미고요. 박스 뜯는 거? 박스를 뜯어야 됩니다. 새로운 제품과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영상 간격도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 간단하게 개인 촬영이나 제품 촬영도 종종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게임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피규어도 이렇게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참 많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역시 카메라 박스를 뜯는 게 최고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방향성이나 혹시 비전이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시장은 꾸준히 수요층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타 카메라는 발맞추어서 트렌드에 빠르고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소비자층을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구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은 궁금증을 또 해소해 드리는 게 오프라인의 장점이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짧게나마 교육을 해드리면, 판매만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영상 촬영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그것을 또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고, 고객분들이 분명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듣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은, 저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 카메라와 인터뷰 영상 보시고 댓글 이벤트에 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 카메라 대표님께서 댓글 이벤트로 이거를 쏘시겠답니다. 네, 저희 한 분께 펠리칸 1020 케이스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분을 뽑아서 기프트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많이 많이 다 봐주시고요. 댓글 이벤트에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